안녕하세요. 토익은 이렇게 나온다의 김보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20강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해 오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한번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마지막 강의는 20강으로 Part 6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Part 6는 뭐가 다른가요? Part 5? 하고 일단 Part 6는 141번부터 152번까지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한 세트가 세 문제가 들어가서 네 세트가 나옵니다. 3, 6, 9, 12 이렇게 네 세트가 나와서 Part 6를 구성을 하죠. Part 5의 모든 문제 유형이 Part 6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문제 유형이 그대로 다 나오는데 뭐가 다르냐? Part 5는 한 문장만 나와요. 한 문장. 한 문장 나오고 그 안에 빈칸 있고 그 한 문장 읽고 답을 하는 거예요. 한 문장에서 모든 그 답의 힌트가 다 들어가서 그 한 문장만 읽으면 되는데 86는 짧은 문장, 5-6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5-6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짧은 지문. 그 지문에 문제가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의 문제는 85와는 다르게 그 지문의 내용에 그 지문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지문의 내용에 영향을 받는 문제 유형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유형들도 있어요. 지문의 내용, 앞의 내용, 뒤의 내용,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내용에 영향을 받는 그런 유형들, 문제 유형들 뭐가 있냐면은 어휘 문제 있고요. 동사 문제 있고, 연결 부사 문제 있고, 대명사 문제 있고, 수량 형용사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휘 문제는 이렇게 짧은 지문에 빈칸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장, 이거 하나만 읽고 답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봤을 때는 잘 몰라요. 답이 두 개, 세 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런 거에 내용의 흐름에 의해서 여기 정답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동사 문제 마찬가지예요. 주로 시제가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 문장만 봐서는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있는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아, 이때 시제는 뭐였구나, 이 시제는 뭐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시제는 특히 앞부분, 이 첫 문장의 시제의 힌트가 아주 잘 나오고요. 그리고 편제 같은 경우는 데이트하고 날짜가 나오잖아요. 이 날짜도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꼭 시제뿐만 아니라 태도, 주어, 동사의 관계, 태도 이럴 수가 있는데 웬만한 태는 주어하고 동사를 보면 아, 능동이다, 수동이다가 구분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주어하고 동사가 능동도 맞을 것 같고 수동도 맞을 것 같은데 능동, 수동이 다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의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연결부사 문제는 연결부사라는 게 뭔가요? 연결부사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부사예요. 그 부사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문장이 아니라 앞에 문장 나오고 마침표 찍고 빈칸, 컴마, 그리고 뒷문장. 그러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연결해주는 부사를 골라야 하니까 앞뒷 문장을 보고 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명사 문제는 문제가 있는 빈칸에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문장에 빈칸이 있는 문장이 아니라 저 앞에서 또는 저 뒤에서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 보통 대명사는 앞에 언급된 명사를 지칭하는 거니까 뒤보다는 앞쪽이겠죠? 예, 앞쪽에 나왔던 명사, 저 앞부분에서 나왔던 명사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수량 형용사 문제, 수나 양에 관계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둘을 얘기할 때는 both가 되고 또는 neither 또는 either 이런 것들을 쓰고요. 셋 이상이 되면 전부는 all, 뭐 그 중에 one이라든가 some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전체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both를 쓸 거냐 all을 쓸 거냐, 둘 중에 하나 either를 쓸 거냐 아니면 some이나 one을 쓸 거냐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지칭하는 게 두 개냐 여러 개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게 앞부분에 나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빈칸만 읽어서는 답을 모를 수 있다.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 5에서 지금 1강부터 19강까지 다룬 내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법들을 다뤘는데 그 문제 유형이 똑같이 파트 6에 나오는데요. 얘는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 앞뒤 내용의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에 따라서 뒤에 정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앞에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래봤자 세 문제 푸는 건데요. 전체 문장 수는 한 대여섯 문장?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우 이거 뭐 다 읽고 안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면서 하시면 더 읽어봤자 두세 문장 더 읽는 거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거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Part 6의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사옵나이다. 자, 지문의 내용과 무관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거. 무관하게. 품사 문제. 한 문장 내에서 이 자리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고르는 거니까 다른 문장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접속사 문제. 접속사는 두 절. 두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엮는 게 접속사예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한 문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접속사도 뭐 딴 데, 이렇게 눈독 들일 필요가 없고요. 전치사 문제. 한 문장 내에서 명사를 추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느냐를 묻는 거니까 이거 한 문장 내에서 해결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됩니다. 준동사? 준동사는 동사 자리에 동사를 쓰지 않고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쓰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쓰는데 물론 얘한테도 태가 있고 얘한테도 시제가 있기는 하지만 토익에서 준동사의 시제를 묻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리고 시제를 고르더라도 본동사와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본동사와 같은 시점이냐 본동사보다 이전 시점이냐 본동사와의 관계를 보는 거고 태 같은 경우도 보통 그 안에 힌트가 다 있으니까 준동사 문제도 그다지 다른 문장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앞에 지문의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앞에 나와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유형의 문제들만 Part 6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하고 지금 품사, 접속사, 전치사, 준동사 문제 다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수는 있겠죠. 제가 아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으라고 했는데 한 문제밖에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Part 6를 제일 늦게 풀려고 내가 계획을 세웠어. 근데 막 뒤에서 막 걷어와. 한 문제라도 맞춰야 돼. 그러면은 어떤 문제 풀 수 있나요? 품사 문제 같은 거 제일 쉽겠죠? 이게 일단은 제일 쉽겠고 그 다음에 전치사나 접속사 문제 한 문장만 읽어도 되니까 그 앞뒤 거 신경 안 쓰고 파트 5처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접속사나 전치사 또는 준동사 문제 같은 거 그냥 한두 문제만 맞출 거면 다 맞출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세 문제 중에서 이런 거 관련된 문제만 이렇게 뽑아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예, 그럴 유도리는 발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Part 6를 대표하는 아까 제가 지문에 영향을 받는 문제들 그런 문제의 예제 한 번씩 보도록 하시죠. 자, 토익 패턴 Part 6예요. Number 1, 어휘 문제.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Part 5, 6 문제는 내용이 좀 길어요. 지문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Part 5에서 봤던 거랑 다르죠? The Natural Law Foundation은 has been affording, 제공하고 있습니다. Grant 보조금을 to organizations, 단체들에게. Which are 어떤 단체? 관계사절이네요. Dedicated to, are dedicated to, 뭐뭐에 전념하고 있다. 이 to는 전치사라서 동사일 때는 ing, 동명사 형태가 나와요. Pre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단체들. 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every year, 이 dispute 나눠준다. Over $1 million, 100만 달러 이상을 나눠준다. To organizations, 단체들에게 나눠준다. Engaged in, 종사하고 있는. Wilderness preservation 하면은 야생, 예, 보호가 되겠죠. 야생 보호에, 야생 보전에 전념하고 있는 또는 야생 보전에 종사하고 있는 engaged in 종사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을 나누어 줍니다. If you want to be considered 고려되기를 원한다면 for the grant 이 보조금의 대상이 되길 원한다면 보조금에 고려되기를 원한다면 please submit an application 신청하시고요.
제출하다, submit. 그 다음에 brief description of your organization. 당신 단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내시고요. 그 다음에 project proposal을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make sure to 부정사 연결되는데 꼭 뭐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Please make sure to 당신의 예상된 예산을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예상된 예산을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pay는 지불하다. include는 포함시키다. redirect는 뭐 방향을 바꾸다. revise는 수정하다. 이것만 봐서는 예산을 수정할 수도 있고 예산을 지불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뭐가 답이 됩니까? 예, 지금 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라는 거죠. 근데 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건데 그 보조금을 내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거니까 예상된 그 predicted budget 예산을 포함시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줘야 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include 포함시키다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parent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는 시제하고 태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제가 86에는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보면은, 자, 보기를 보면은요, 이거 동사 문제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동사 문제에서는 자리 보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수일치 보고, 그리고 태 보고 시제 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 시제에 만약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풀려야 한다면, 86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트가 나오죠? 그러면 데이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또는 첫 문장 중요해요. 86에서는. 자, 여기서는 데이트가 있으니까 데이트를 주목해서 보면 9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9월 10일. 자, 내용을 보면 Thank you for choosing.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ur resort를 in Saipan에 있는 우리 resort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or your summer vacation으로 We hope you 당신이 즐기기를 바란다 라는 건데요. Enjoy는 동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ing형을 취해요. 그래서 staying이 나왔고요. Here, 여기에서 머무는 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즐겼기를 바란다. 지금 즐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제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With us throughout the vacation, 휴가 기간 내내.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데이트를 무시하고, 위에 있는 데이트를 무시하고 그냥 본문의 이 내용만 보고 문제를 푼다면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즐기기를 바란다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언제 시점이 돼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이럴 때 데이트가 9월 10일이에요. 9월 10일이면 여름 휴가 동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여름은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여름 동안에 이 사람이 있다 간 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를 고르게 됩니다. enjoyed. 그러니까 시제를 고를 때에는 앞에 데이트에 있는 날짜 또는 첫 문장에 나오는 그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그러면 다음 문제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시제 문제 충분히 잘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10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Stephen D. Brookfield는 자, 여기 appoin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Jesse Bessinks의 new marketing director, 그러니까 이거 동사 자리 맞지요? 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A번 같은 건 안 되겠네요. 자리에서. 주어가 단수예요. 뭐 동사, 원형이라든가 have로 시작되는 거 안 되는데 보기에 그런 건 없고요. 자, 태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마케팅 디렉터를 임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마케팅 디렉터로 임명이 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적어가 있으면 당연히 능동이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수동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동사에서 태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라면 목적어 주어로 오고 동사가 비동사에 PP 가면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가 없으면 수동이 되지만 이 appoint라는 단어는 주어, 동사, A, B, 목적어의 보어를 취할 수 있는 단어예요. 목적어의 보어. 목적어의 보어로 명사 올 수 있는 단어예요. A를 B로 임명하다. A를 B로 임명하다. 목적어의 보어로서 명사가 올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얘가 주어로 가면 동사는 비동사의 PP가 되는 거고 이 보어는 그대로 남겠죠.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던 건데 목적어가 주어로 갔어요. 목적어가 지금 주어 자리로 갔죠? 여전히 똑같은 단어 수식하고 있으니까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수동에서는. 능동에서는 목적 보어였던 게 수동이 되면서도 이 보어가 그대로 남을 수 있고요. 이 보어는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이면서도 명사가 남을 수 있어요. 명사가 보어로서, 주격 보어로서 명사가 남을 수 있어요. 여기에 명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뭐쓸이라는 목적어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보어로서 명사가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appoint란 단어는 수동이면서도 보어로 명사를 취할 수 있고 또 이게 A, B 패턴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임명하다 해서 그냥 목적어 하나를 쓸 수도 있어요. 목적어 하나를. 그러니까 그냥 appoint란 단어는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주어 빈칸 명사가 나왔는데 보기가 appoint다. 지금처럼. 그러면 누구를 임명하다라는 이거를 목적어로 보는 능동이 될 수도 있고 뭐뭐로 임명하다라는 보어로 봐서 수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 나왔네. 당연히 능동이지. 이게 아니라 동사에 따라서 동사가 어떤 동사냐,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형식 동사는요. 수동이면서 보어로서 명사가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냥 목적어 하나만 취하는 삼형식일 때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가 되면서 능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스테픈 D. 브룩필드는 여기서 봐서는 모르죠. 그이 회사의 새로운 마케팅 디렉터를 임명했던가 아니면 이걸로 임명이 되었던가를 봐야 되는데 미스터 브룩필드는 has been in the publishing industry.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출판 업계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for more than 10 years. 10년 이상. 그리고 has been proving 증명해 오고 있다. 그의 뛰어난 리더십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Under his direction, 그의 감독하에서, 그의 지도하에서, the company he worked for, 그가 일했던 회사, before, 전에, 여기까지는 봐야 되겠네. 그가 전에 일했던 회사가 부스트 증대시켰다, 판매를 증대시켰다, 25%만큼이나 판매를 증대를 시켰다. 그러면 he is strongly expected. 그는 강력하게 기대되어진다. To increase just passing의 sales를 dramatically 급격하게 likewise 뭐 마찬가지로. 그러면 브룩필드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쵸?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마케팅 디렉터로 임명이 된 거죠. 그래서 수동을 골라야 합니다. B번은 능동이라 안 되고요. D번도 능동이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내용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답이 결정이 되는지 아시겠나요? 다른 패턴 보죠. 자, 이번에는 연결부사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We feel so sorry. 너무 죄송합니다. To inform you, 대절. 당신에게 대절 이하를 알려드리게 돼서 죄송하다. 자, 대절이 뭐냐면 The correct concert you bought. 티켓, 당신이 티켓, 그 콘서트를 위해서 티켓을 샀는데, 당신이 산그 콘서트가 has been cancelled, 취소되었습니다. Due to 뭐 때문에? The singer's car accident. 아이고, 저런. Car accident 때문에 취소가 되었대요. 그리고 연기된 게 아니라 will not be rescheduled. 다시는 없습니다. 새로운 일정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앞문장이죠? 자, 뒤에는 보니까 you need to choose between이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questing a full refund, 100% 환불을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exchanging 티켓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Exchange A with B, so A를 B로 교환하다. Comparably, 동등하게 가격이 나가는 티켓으로, 같은 가격의 티켓으로 for another, 다른 공연, 다른 콘서트를 위한 다른 콘서트에 대한 그 동등하게 가격이 나는 티켓으로 바꿔보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무슨 관계? 무슨 관계일까요? After all은 결국에는 이런 의미고요.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그러는 사이에. Therefore는 따라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부사고, For example은 예를 들면 해서 뒤에 예제를 이끌어주는 그런 부사가 되죠. 정답은 네, C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부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부사는 앞에 내용이 어떻게 왔고 뒤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연결시켜주는 부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8-6에서는 여러 문장을 읽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명사 문제. 대명사 문제. On behalf of 누구를 대신해서 Willie Design Inks 여기 점이 있어야 되겠죠? Inks를 대신해서 In San Francisco에 있는 이 회사를 대신해서 I'm pleased to 부정사예요. Be pleased to 부정사. 당신에게 대자를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쁘다. 뭐를 알려주기에 이렇게 기쁠까요? You have been hired. 야호! 당신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 언제든지 들으면 반갑겠죠? 자, You have been hired as a chief designer로서 고용이 되었습니다. For the office renovation team, 사무실 개조, 사무 리모델링 팀에. Please call, 전화 주세요. 자, 전화 주세요. Administrative assistant 팀, 행정보조. Administrative assistant, 행정보조인 제임스 그로스맨에게 제이스 그로스맨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In Human Resources Department에 있는 To inquire about any necessary product procedures 문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서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거 어시스턴트를 꾸며주는 소유격 고르고 있는데요. 그의, 그들의, 우리의, 그녀의 라고 했을 때 어이구 이거 제임스가 여자야 남자야? 이걸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 어차피 히스나 허는 아니니까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제가 당신에게 당신이 고용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러면은 누가 고용한 거예요? 이 Willie Design Inks에서 고용한 거 그걸 대표해서 나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면. 그렇죠. 우리의 그 Administrative Assistant에게로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C번. 수량형 용사 문제. There will be two employee training sessions. 두 개가 있대요. 두 개. 자, 이런 거 처음에 무시하고 잘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직원 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for new employees, 신입 직원들을 위한 것이고 the other,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one하고 the other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the는 마지막에 붙이는 거죠. 자, 하나는 new employees를 위한 것이고 the other는 for experienced employees,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위한 거예요. In the conference room에서 있을 거고요. 이번 금요일에 2시하고 4시에 respectively 이런 단어가 나오면 respectively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앞에 거하고 연결된 거랑 뒤에 연결된 거랑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언급된 게 2시가 되고요. 두 번째 언급된 게 4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will be directly 직접 be led by 누구에 의해서 사장인 앨런 낙스 씨가 직접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some 또 다른 하나 많은 both 했을 때 이거 전부 일단 명사 자리에는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이 수량사로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명사가 반복되는 거라면 생략하고 단독으로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 some이나 another, many, both 모두 올 수는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아, 이거 뭐야? 앞에 2를 보고 온 사람은 아, 둘이니까 보스겠구나 라고 금방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이 2라는 거 또는 뭐 1이니 디하더니 이런 거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읽어오면 어? 이거 갑자기 이거 뭐지? 말이 다 되는 거 아닌가? 뭐 썸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둘이기 때문에 썸이나 어나더나 매니는 여럿에 쓰는 거고요. 정답은 T번이 된답니다. 자, 이제까지 그 패턴을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그 86에서 어떻게 지문에 영향을 받는지 문제, 문법별 패턴을 좀 봤고요. 이제는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86의 한 세트 한 예제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85랑 문제 패턴이 많이 다르죠? 이 문제 하나하나는 85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데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달라요. 그쵸? 전체적인 그림이 좀 다르네요. Los Angeles AP. 우리가 AP 통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사예요. Venture Capitalist.
우리가 그냥 벤처는 모험이란 뜻이 그냥 벤처 하죠. 벤처 투자가인 Daniel Lewis 씨가 has a trek. 자, trek 하면은 힘들고 긴 여행을 하다가 trek이에요. has trek to the North Pole. 와우, 북극까지 갔대요. 그리고 climbed mountain Kilimanjaro. Kilimanjaro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skydived over Mount Everest에서 skydived 했대요. 와, 대단한 사람이네요. 존경합니다. A hop into space, 우주로의 hop은 폴짝 한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로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To enjoy a few minutes, 몇 분, a few minutes, 3, 4분 정도 되겠네요. 몇 분의 weightlessness니까 weight가 무게인데 무게를 느끼지 않는 뭐 명사죠. 그러니까 무중력이 되는 거예요, 무중력. 자, 무중력, 몇 분간의 무중력을 즐기기 위해서 우주로 가는 것. 우주로 가는 것. C, ultimate 하면은 최후의, 궁극의, adventure, 모험. 그럼 여기서 봐서는 모험이 될 것이다를 답으로 고르기가 아주 좋겠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자, 그런데 A는 될 것이다고, B는 그럴 수도 있었었다. 그럴 수도 있었었다. 우주로의 여행이, 우주로 잠깐 가는 것이 궁극적인, 그 사람의 궁극적인 마지막 그 adventure, 모험이 될 수도 있었었다. 또는 마지막 모험이었다? 얘는 동사니까 D번은 아니고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을 때 뒤를 좀 더 읽어보면 After waiting 7 years of to fly aboard는 승선에서 뭐를? Sir Richard Vance 여기 써는 영국이 자기를 내는 영국 여왕이 자기를 내리는데 그 자기를 받은 사람 앞에 Sir라는 말을 붙입니다. Sir Richard Vance's Virgin Galactic 이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그 회사 이름인데 Virgin Galactic Space Line. 우리가 에어라인 하면은 비행기죠. 스페이스 라인이니까 우주선 같은 거 되겠네요. 스페이스 라인의 승선에서 갈 수 있는 날아가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린 후에 루이스는 gave up. 어떻게 했대요? 7년을 기다렸는데 포기했답니다. 포기했다. 과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포기했어요. On the dream. 꿈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asked for 요청했다. A $200,000 ticket. 20만 불이죠. 20만 불. 2억 원이 됩니다. 2억 원. 2억 원. 뭐 천 원 계산했을 때 2억 원. 그러니까 20만 불의 티켓을 요청을 했다. 우와. 몇 분, 딱 몇 분 무중력 상태, 우주를 쫙 날아가서 몇 분 무중력 상태 경험하는데 2억이랍니다. 2억. 항상 뭐 돈이 뭐 몇 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2억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경험에 비해서는. 아, 자, 2억이나 되는 그 티켓, 그것을 요청을 했다. On 2억이란 티켓에 무엇을 요청했다? On his 75th birthday this past spring, 이번 봄에, 지난 봄에 75세 생일에. 그러면은 티켓에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앞에서부터 내용을 읽어오지 않으면 지불을 요청했다가 될 수도 있고 구입을 요청했다, 론, 대출을 요청했다, 아니면은 리펀드, 환불을 요청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미 돈을 냈고 7년을 기다렸다가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D번이 됩니다. D번. 루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who was The first 100 customers to sign up. 처음에 등록한, 사인업 등록한 100명의 고객들 중, 처음에 등록한 100명의 고객들 중 한 사람인 이 사람은, 그러면은 비동사 뒤에 바로 전치사 올 수 있어요. 비동사 뒤에 바로 전치사 구가 올 수 있고요. 여기서 among은 뭐뭐 가운데란 뜻인데, one of, some of, 또는 included, in 이런 말로 바꿔볼 수 있는 단어가 돼요. 어머, 뭐뭐 가운데인데. 그러니까 100명들 중 한 명이었다 라는 걸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at는 어디에, around는 주변에, through는 뭐뭐를 통과해서 어떤 장소를 통과해서 또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하여 또는 내내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A번이 정답이 되죠. 자, 이 사람은 is not as spry as 활발한 이제 더 이상 활발하지 않다. He used to be.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He used to be. 뒤에 동사 원형 써요. 그가 그랬던 것만큼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다. 7년이라기에 7년 전에는 그나마 해볼 만했는데. He is concerned about the
project delay, 프로젝트가 자꾸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래서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신 거죠. Listen is coping with, 예, 직면하다죠. The reality, 대처하다. Cope with, 현실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That he'll never fly like 뭐처럼 astronaut 하면은 우주비행사처럼 절대 나를 수 없다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elieves 믿는다. He made the right decision.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것은 옳은 결정이었어 라고 믿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1번 동사 시제 문제가 뒤에 gave up이라는 데서 힌트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2번의 refund가 답이 되는 것은 앞에서 내용의 흐름이 이 사람이 그 돈을 7년이나 기다렸고, 그죠? 7년이나 기다렸고, 그리고 포기했다, 뭐, 이런 거에서 리펀드를 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문제는 그냥 그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죠. 이 문장에서 100명 중 하나였다라는 걸로 해서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른 예제예요. 마지막 예제가 되겠는데요. As supervisor of Jesse Spear의 슈퍼바이저로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슈퍼바이저죠. 나는 seeing him leave, 그가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이 see 목적어 동사 원형 쓰는 단어죠. 목적어 뭐하는 것을 보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떻다. The Boeing Company를 보는,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떻다. 하지만 I'd like to give my endorsement, 나의 지지, 보증 이런 뜻이에요. 나의 지지를 준다. For his career advancement, 그 여자의 어떤 경력 또는 그 직업의 진보를 위해서 나의 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떠나는 것을 보는 게 어떠냐? Excuse는 변명하다란 뜻이에요. Excuse, 변명하다. 그 다음에 apologize는 apologize for죠. 뭐뭐에 대해서 사과하다. Regret 하면은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를 유감으로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를 유감으로 여기다. Disapprove는 승인하지 않다. 뭐뭐를 승인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C번의 regret이 정답이 되겠죠. When he joined the Boeing Company를 2년 전에 입사했을 때 He just graduated from a college에서 바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within only 단지 2년 안으로 2년 내에 He improved his skills를 특별히 잘 개선을 시켰고 향상시켰고 그리고 smoothly 부드럽게 업무를 이행을 했다. 태스크 업무들을 이행했습니다. Assigned 배정된 to him 그에게 배정된 업무들을 아주 잘 부드럽게 이행을 했습니다. He was a fast learner이었습니다. Fast learner. 그러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는 분명히 확실히 빨리 배우는 사람이었다. 에서 부사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 뒤에 명사 구가 나왔는데 어떻게 앞에 부사가 들어가요? 있어요. 형용사, 명사 또는 더, 형용사, 명사 이런 명사구로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형용사를 쓸 건가요? No, 이럴 수는 없죠. 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렇게 another 같은 관사 뒤로 가야지 관사 밖으로 빠져서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형용사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뒤에 명사가 있는데 명사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가 되고요. 부사가 명사 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도 있답니다. He was definitely a fast learner. 확실히 빨리 배우는 사람이었다. A번이고 He soon, 그는 곧 became a valuable asset, 자산,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In my team에, 내 팀에. He got along with, get along with가 잘 어울리다. 다른 사람들과도 within the team as well. 게다가 그 우리 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렸습니다. He demonstrated, 그는 보여주었다. 능력을 보여주었다. To be collaborative, 협조적인, 다른 사람들과도 많이 협조적인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n fact, 사실, he was once, 한 번 또는 한때 받기도 했었습니다. He was once given, 그는 한번 받았습니다. The kindness employee award, 이런 상도 받았습니다. 가장 친절한 직원상, 뭐 이런 상도 받았습니다. He was also 또한 a very loyal, 성실한 직원입니다. He never missed a single workday, 하루라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루라도 수업이 안, 수업이라네요. 하루라도 그 직장에 안 나온 날이 없고,
He always reported to. Report to 어디가 장소가 나면 어디로 출두하대요? 직장으로 항상 on time 제 시간에 왔고요. 늦은 적이 없어요. He was willing to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하다. So he was willing to work overtime 초과 근무를 기꺼이 하기도 했습니다. There was too much job. 너무 많은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를 연결하는 뭐가 필요한가요? 이거를 연결하는. 자, 절이 나왔으니까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필요하겠죠? 접속사. 여기 접속사 자리인데요. 접속사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그럼 너무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초과 근무를 기꺼이 하다는 말이 안 되겠죠? when은 너무 많은 일이 있을 때 초과 근무도 기꺼이 했다. 아, 이거 말이 되네요. C번의 otherwise는 부사예요. 부사는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단어가 아니라 이 otherwise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부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앞에가 마침표 그리고 빈칸 뒤에 콤마 이런 패턴 아니죠. 지금 앞에 문장에 있다가 뒤에 있는 절을 연결시켜서 계속 그 문장을 연장해가는 그런 접속사가 필요한 거지 부사가 필요한 자리는 아니고요. In the case, in the event of 뭐뭐인 경우에 그럼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뭐 초과 근무도 기꺼이 했다. 말이 될 것 같지만 of가 있죠?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거죠. 명사 절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절은 전치사 뒤에 안 씁니다. 지금 뒤에 접속사가 없잖아요. 대 같은 거는 생략할 수 있지만 전치사 뒤에 대절 안 쓴다 그랬죠. 접속사 없잖아요. 접속사 없이 절이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B번이 됩니다. I believe he will even, 심지어 do better,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sincerely, 이거 주로 편지 끝에 쓰는 단어가 되죠. 진심으로 Nelly Mallory가 the director of engineering department, 보잉 컴퍼니에 이 사람이 추천서 써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part 6 뭐 예제도 한 두 세트 정도 보고요. 봤는데 part 6가 지금 보신 것처럼 문제 패턴은 part 5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은데 단지 예, 지문의 그 영향을 받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푸는 게 좋겠다. 어차피 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으시면서 내용의 그 흐름을 잡으시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도움이 되겠고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하나 한두 개만이라도 맞춰야 되겠다. 그럼 문제 보기를 딱 봤을 때 품사 문제라든가 접속사 문제나 아니면 전치사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준동사 문제 풀어보실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어휘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근데 그 시간에 쫓겨서 몇 문제만 푸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part 5, 6를 빨리빨리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제 시간에 딱 기분 좋게 풀어내고 그리고 독해로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파트 5, 6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죠? 요거 얘기 한번 잠깐 하고 끝날까요?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자, 우리가 파트 5, 6는요. 파트 5, 6는 52문제죠. 그 다음에 독해가 48문제예요. 우리가 이거 전부 75분에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파트 5, 6는 한 문제당 30초 계산해서 26분 이렇게 본다면 48문제는 지문까지 읽어야 되니까 한 문제당 한 문제당 1분. 1분 계산해서 48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딱 1분 남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26분을 다 잡아 먹으면 여기 1분 안에 48분 안에 48문제를 다 풀어 주기가 좀 어려워요. 버거워요. 앞에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독해 앞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문제가 4문제, 5문제짜리 특히 181번부터 200번까지는 5문제씩 세트로 나오는 거죠. 두 지문을 읽고 이거를 연결해서 푸는 문제들이 들어있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이거는 5분 갖고 아우 힘들어요. 5분 내에 풀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디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 26분 안 써도 돼. 여러분이 충분히 그 문제의 패턴 파악하고 그런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주고 해서 이거를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20분까지도 여러분이 끝낼 수 있어요. 얘는 20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자, 한 문제를 주고 자 풀어봐라 하면은요. 30초 다 안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 8초에도 끝나고요. 어떤 경우는 3초에도 끝나고 어떤 경우는 10초에도 끝나고 15초에도 끝나고요. 30초를 다 쓰는 경우는 진짜 어려운 문제. 뭐 그런 거 이렇게 좀 해서 가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20분에 끝낼 수 있어요. 연습을 하신다면.
그럼 이거 20분에 끝나면 6분 남죠? 와, 많은 시간이 남네요. 그리고 여기 1분당 48분이라고 했는데 한 문제당 1분에서 48분 했는데 앞에 있는 독해는 좀 쉬워요. 앞에 있는 독해 쉬운 걸 가지고 두 문제짜리, 세 문제짜리 이런 거 어렵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문제를 2분, 세 문제를 3분 다 잡아먹을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좀 줄여줘서 2분은 1분 30초, 3분이면 2분 30초. 뭐 이렇게 좀 줄여서 앞에 쉬운 거는 좀 빨리 풀어준다면 최소한 2, 3분은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럼 2, 3분을 좀 남겼다. 그러면은 오, 벌써 얼마? 8, 9분이 생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part 1부터 part 1, part 2, part 3, part 4를 하는데 1하고 2에서 direction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가 좀 길게 나와요. 1분쯤 나와요. 좀 길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direction하고 나올 때 우리가 part 5, 6를 좀 몇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6에서 한 세트를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독해에서 한 지문을 풀 수도 있어요. part 2 direction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1분, 2분, 2분이나 세이브가 됐죠? 그 다음에 part 3, part 4 direction 할 땐 딴짓하면 안 돼요. 짧게 끝나고 part 3, part 4는 바로 다음에 내가 듣고 풀어줘야 되는 문제, 세 문제를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막 시간이 복잡해요. 막 시간이 없어. 막 집중해서 direction 나올 때 빨리빨리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들어야 되는데 part 4가 다 끝났어. 99, 100 이렇게 나오는데 자, part 4 맨 끝에 지문을 들으면서 답이 다 이미 끝났다고 해보세요. 98번 문제 푸세요. 한참 있다가 99번 문제 푸세요. 한참 있다가 100번 문제 푸세요. 한참 있다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고 다음 뭐 그 part 6로 part 5로 넘어가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 시간이 또 꽤 만만치 않게 길거든요. 1분이 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도 또 1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집중해서 한다면 이 독해 뒤에 어려운 부분 5문제짜리, 4문제짜리 어려운 독해에서 한 문제당 1분씩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서 10분, 11분을 남기고 12분을 남기고 좀 더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8, 5, 6는 20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끝내냐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문제 유형을 잘 숙지를 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한 번은 꼼꼼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났을 때 금방금방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좀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많이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내가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좀 정해놓고 풀면 시간을 20분하고 세팅해놓고 풀면 그러면 자꾸 시간에 내가 맞추도록 노력을 자꾸 하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 20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 내가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 틀린 거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균형을 잘 맞춰서 문제도 많이 풀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해서 시간 안에 많이 맞추는 연습도 하시고요. 하나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내가 왜 틀렸지? 이건 뭐지? 이거 어휘는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분석해 가면서 틀린 오답 노트도 좀 작성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틀렸던 문제 또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같이 겸행해서 하신다면 8, 5, 6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고 결국에 여러분의 점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독해를 얼마나 제시간 내에 정확하게 많이 풀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듣기에서 얼마나 점수가 받쳐주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20강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여러분도 제 이름 기억해 주세요. 김복영 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